안녕하세요. 홍어삭부의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들어간 1차 방정식 문제 풀 건데, 앞서서 강의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절대값, 통째로 절대값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절대값은 나오면 무조건 없애야 돼. 근데 하나짜리쯤이야 슥슥색색 없애길 바란다. 그치? 문제 풀어갑니다. 절대값 3x-1, 절대값 3x-1이 있고요. 이것이요, 마이너스 5 x. 네. 이것의 해가 x가요 a, b 사이 이렇게 해가 잡힐 때, 이때 a값 b값 구해서 뭐 빼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값 b값 구하라, 분수 풀라 이건데, 절대값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있는 거냐, 넘겨서 우리가 절대값을 쉽게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봐, 이제 요 놈의 절대값이 액부로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따라서요, 요 놈은 어떻게 해요? 액부로 하고요, 마행, 마오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쵸? 자, 이거의 정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만약에, 야, 주목. 이 액부로가 0이라고 해요, 0. 0이면은요, 정답은요, 0 될 때 3분의 1밖에 없어.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음수라고 하면, 이거 하나 주의해야 돼. 얘가 음수라고 하면은요, 얘는 늘 양수거든. 늘 양수. 0보다 크거나 같거든. 한마디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음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요, 이걸 만족하는 정답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어? 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첫 번째 조건, 이게 이렇게 정답이 나오려면요, x 플러스 5는 별 말이 없더라도요, 0이 돼서도 안 돼요. 0 되면 어떻게 돼요? 네, x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 여기까지 일단 가야 돼. 그쵸? 양수인 조건 하에서 이제 요 놈이 누구보단 작게,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것 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요, 누가 3x-1 위치가 얘보다는 더 멀리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요, 이렇게 할게. 자, 수식선 그려놓고, 자, 0이 그렇게 있지. 다음에요, x 플러스 5가 여기 있죠. 다음에 반대,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행 마오죠. 사실은 마행 마오죠. 여기 있겠죠. 그쵸? 부호 반대. 그죠? 따라서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리가 이거와 이거에 어디 작거나 같다?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작거나 같다니까 얘가, 이 좌표가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이 거리가 이 x 플러스 5보다는 어떻게 작은 거죠. 이 거리가 얘보다는 작은 거지. 이 거리가 이렇게 하면 좀 꼴뵈기 싫은가? 자, 이렇게 할게. 이 거리가 지금 x 플러스 5고요. 그죠? 이 거리도 x 플러스 5야. 거리는 x 플러스 5야.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이값 작거나 같다는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x 플러스 5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거리가 x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놨다. 이게 x 플러스 작거나 같다. 이해 갔어요? 안 되면 젠장, 절대값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절대값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가우스는 사라졌지만 절대값은 중요해. 따라서 요 식을 말이다. 결론은 이거죠. 3x-라고 하는 이 덩어리, 이 좌표가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오보다는요, 마행 마오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요, 액부로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 주기만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사한수다. 알겠어요? 사한수. 이거 풀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4x가요? 예, 네, 마이너스 4보다는요, 크거나 같다니까. x는요,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다음에,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요거 풀어주면요, 예. 네, 2x가요? 넘기면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쵸? x는요,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찾는 범위 샷샷샷 해서 어떻게 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하고요, 얼마입니까?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나서요. 그렇죠? 근데 아까 x는요, 이건 x는 마이너스 5보단 크다는요, 뭐 당연히 된 거니까 요 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3, 이렇게. 그렇죠? a는 마이너스 1, b는 3인데 뭐예요? a에서 b를 빼래요. 마일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아까 숫자일 때랑 똑같아. 단 요놈이 양수해야 되는 거니까 요런 제한 조건,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수용 평가가 있다면 반드시 써주세요. 알겠어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봅시다. 부동식,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다. 그렇죠? 볼까요? 부동식 절대값 3-x, 다음에 얘는요 10-x 보단
자, 원래 절대값 세는 건요, 절대값 아닌 0인 걸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풀어도 돼. x가 3보다 더 작은 경우, x가 3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풀어서 각각 범위 맞게끔 정답 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건 한 방에 없앨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왜요? 요놈이 10-x요. 요거는 얘가 양수가 되려면 10-x가요.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어떻게 돼요? 지금 10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요게 어떻게 범위를 구할 수, 얘는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새끼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거든.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에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 했으니까 일단 해가 존재하려면 10-x가 0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겠다. x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다. 이게 일단 전체 범위. 이 범위에서 3-x요. 이놈은 이제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이죠. 누구보다. 10-x보단 작거나 같겠고. 부반대. 마이너스 10-x의 부반대. 요 음수인 것보단 크거나 같겠죠. 이걸 한 번에 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고. 이것만 되면 돼. 알겠어요?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봅시다.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12요, 작거나 같아요. 3x보단 2x가 13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x는요 2분의 13보단 작거나 같다. 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늘 성립하네요. 얘는 늘 성립하니까요,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건데. 잘 봐. 참 나와서 x가 지금요 2분의 13 6.5보단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x는요 10보단 작거나 같다는 여기 있으니까요 됐죠. 이거니까 이건데 뭐야, 자연수 x의 수죠. 6.5입니다 여기요. 1, 2, 3, 4, 5, 6까지 1부터니까 6까지 몇 개?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샥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만 공부를 좀 하시라고. 알겠어요? 물론 원래 없애는 방법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x가 3일 때 기준으로 나누어 띵킹하는 거야. 근데 한 개짜리쯤이야 쓱쓱쓱쓱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치? 마지막 문제. 절대값 x-1. 자, 이것이요 2x-3. 이것의 해가 x가 a보다 크다에 포함되도록 하는 a값, 즉 이걸 만족하는, 노란색으로 풀게, 이걸 만족하는 해집합이요 어디에 포함되래요? 빨간색 여기에 포함되도록 하는 그러한 요 a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얘를 풀어야겠네. 그쵸? 얘를 풀어갑시다. 노란색. 자, 이제 바로 갈게. 자, 일단 2x-3은요 당연히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 그런지 얘기했어. 그쵸? 안 그러면은 공집합이 돼버리죠. 그쵸? 공집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함된 실수 a값이니까 요 x 공집합이, 이거는요 공집합이 되면은 잠깐만, x가 a보다 크다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쵸? a값의 범위가 안 잡힐텐데. 그치? 얼마나인지 모르겠네. 일단은요 2x-3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풀어봅시다.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하에서 요놈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2x-3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서. 이거 먼저 풀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3x가 4보다 크다니까 x는요 3분의 4보다 더 크다. 이거 풀까요? 야, x는요 더 커요. 누구보다는요? 예,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오네. 그쵸? x는 2보다 더 크다. 그쵸? 다 크게 나오네. 그치?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4보다 커, 2보다 커, 동시에 만족하는 건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2보다 크다. 근데 잘 들어. 여기 있던 요 놈이요 2분의 3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됐고요. 그쵸? 요 놈이 x가 a보다 크다, x가 a보다 크다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래야지만 포함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a가 2보다 더 작은 데 있는 건 확실합니다.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등호는 항상 띵킹이야. 등호는 띵킹. A가 2까지 가면은요, A가 2까지 가면 얘도 빵꾸뽕에서 이렇게 가겠죠? 빵꾸뽕 빵꾸뽕 포함되잖아. 빵꾸뽕 빵꾸뽕 포함되죠? A가 2까지 가서 겹쳐지더라도 상관이 없겠네. 따라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놈을 어떻게 해요? 일단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X가 2보다 크다야. X가 A보다 크다가 얘를 먹어야 돼. 얘를 먹으려면 일단 A가 이쪽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이건 확실하죠. 앞선 문제와 풀이가 똑같아. 여기에 A가 2까지 가도 돼 안 돼? 가더라도 빵꾸뽕 빵꾸뽕 포함되잖아. 따라서 먹을 수 있죠.
똑같은 집합도 포함되는 거니까 A가 2까지 가도 좋다 이거지. 따라서 A가 2보단 작거나 같다가 정답. 됐죠? 절대값 하나짜리 한 번에 없애서 수월하게 풀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